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궁금해하지만 차마 이런 거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나 싶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해보는 사망토론회 사이자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토론 주제입니다. 나와 여자친구 그리고 여자친구의 친구 이렇게 셋이서 유럽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이 공항에서 내 여자친구가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이 여자친구 두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 1인당 여행 경비는 500만 원이고요. 아유. 환불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된다고? 그리고 여자친구의 친구가 굉장히 예쁘다는 거.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시는 여성분들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자친구 두고 못 간다 해운대 너 없으면 나 없어. 우리 김규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규혁입니다. 다음은 여자친구 두고 가겠다에 낙성대 여자친구 여권 내가 찢어버렸어. 우리 이상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러나! 네. 자, 먼저 우리 이상준 교수님부터 발언해 주시죠. 아, 사회자 한번 뭐 네, 네, 네. 여자친구 뭐 친구가 뭐 이쁘고 네, 네. 이런 거 뭐 내가 뭐 신경 안 써. 네. 근데 네. 비행기는 뭐 직항이야 뭐야? 아니요, 그 홍콩에서 딱 한번 갈아탑니다. 아, 홍콩에서 갈아타? 네, 한번 딱 갈아타요. 나도 갈아타야겠다. 뭘 갈아타? 뭔 소린가? 뭘 갈아타? 맞잖아. 우리가 갈아탈 때 설레이고 그러잖아. 비행기 갈아탄다는 거야. 아니 비행기. 비행기 갈아타면 설레잖아. 다른 나라 한 번 더 갈 수 있고 그 나라 한 번.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여자애가 생각이 왜 이렇게 더러워? 왜 그래? 뭔 생각을 하는 거야? 난 뭔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 여자친구가 잘못한 거 아니야. 자기가 여권 잃어버렸지. 그리고 지 친구 혼자 여행 보내면 여자 혼자 얼마나 위험해. 그리고 나랑 사귀었던 날이 있는데 나를 못 믿어? 믿어야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도 되는 겁니다. 근데 나 생각해보니까 그럼 여자친구 없이 그러면은 그 친구랑 둘이서 네. 그 에펠탑이랑 루브르 박물관과 목마르트 언덕 둘이서만 이렇게 다녀야 돼? 여자친구 없이? 그렇지. 그쵸? 다 못 보고 오겠네. 뭔 소리야? 왜 다 못 봐? 왜 다 못 봐? 뭐 하는데? 내가 걸음이 느려. 내가 걸음이 느려. 걸음이 느리구나. 순수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순수하게요? 여행이라는 건 뭐예요? 장소보다 사람이 중요한 게 바로 여행이잖아요. 그죠? 그죠. 여자친구 없이 유럽 아무리 좋은데 간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물론 여자친구가 여권 잃어버린 건 실수를 한 거예요. 잘못했죠. 그때 너무 나무라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떨까요? 어떻게요? 이 바보야. 그걸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근데 나 비행기 오래 타는 거 못하잖아. 차라리 잘 됐어. 너랑 같이 한국에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자. 그렇게 아름답게. 멋있다. 멋있어. 멋있다. 사랑하는 사람의 실수도 이렇게 감싸줄 수 있는 게 진짜 사랑 아닌가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자친구 더 이상 미안하지 않게 내가 쌓았던 캐리어 중에서 짐 풀어서 뭐 필요 없는 짐들 있어요. 뭐 와인이나 라면 이런 거 먹을 것들 그 자리에서 싹 버려버리십시오. 싹 버리고 나서 여자친구 바라보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뭐라 그래? 들어가 이 기집애야. 들어가 이 기집애야. 어떻게든 가야 될 거 아니야. 집카레로 들어가. 너 어차피 짐스러웠어. 누가 나 얘기하는데 껴들어.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앞에 계신 남자분. 자, 여자친구의 친구랑 본인이랑 둘이 커플이랑 같이 여행을 가려고 그랬는데 여자친구가 어머나 여권을 잃어버렸네. 예? 질문을 하고 나서 대답을 해줘. 여자친구가 여권을 잃어버려서 여자친구를 못 가요. 만약에 여자친구의 친구가 이분이라면 네, 얼굴 보셨죠? 자, 이분이라면 500만 원, 둘이 합쳐서 1000만 원을 손에 보더라도 여행 안 가겠습니까? 아니면 이분이랑 같이 둘이서 여행 가시겠습니까? 안 가죠? 그래, 안 가지. 여자친구 놔두고 왜 여행을 가냐고, 그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안 간다. 왜? 왜? 1000만 원이 손에인데? 안 간다고?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둘이 안 가면 1000만 원이 손해야. 유럽여. 근데 안 간다고? 그래도 안 가지. 여자친구 야, 얘는 나도 안 가지. 뭔 소리 아닌 거예요? 그래. 왜 그래요? 예쁘신데. 애취하면 좀 맞춰줘야지. 너 아무나 찍고 이렇게 하면 얘가 안 가지. 자, 예쁘네. 미안해. 자, 여기. 뭐 자, 이 여자다. 이 여자, 안 가. 아, 진짜 안 가? 그래, 안 가지. 얘는 그러니까 얼굴이 박살난 애들이랑은 여행을 안 가는 거야. 얘는 취향이 그런 애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애야. 옆에 여자친구야?
어, 여자친구랑도 여행 안 갈게. 뭔 소리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뭔 소리야? 예쁜데 왜 그래? 멋질 뭐 맞잖아. 에이, 예뻐요. 맞잖아. 예뻐. 다 예쁘세요. 농담이니까 다 예뻐요. 자. 그러면은 본인은 절대 안 가는데 여자친구가 반대 상황이야. 아, 본인이 반대로. 안 갈 거고 본인 친구랑 여자친구가 가야 돼. 그럼 보내줘 안 보내줘? 안 보내줘? 봐봐. 얘가 왜 안 보내주겠어? 왜 보내줘? 왜? 거기 가서 일어날 일들을 아니까. 뭔 소리야 그게 이게. 뭔 일이 일어났는데. 뭔 일이 일어났어. 자, 현실적으로 진짜 생각을 해보자. 여자친구랑 3년 전부터 한 달에 30만 원씩 적금을 해서 계획을 한 거예요. 3년이 딱 만료돼서 딱 가려고 하는데 안 갖고 왔대. 여기서 1,000만 원을 버리는 건 바보 같은 짓이죠. 아, 그죠. 가도 됩니다. 어차피 여자친구가 안 가도 예약된 방은 두 개잖아요. 그 친구랑 가도 방은 두 개가 예약돼 있어. 이 얘기는 뭐야? 이 얘기는 뭐야? 뭐야? 하나는 진방이다. 뭔 소리야? 진방으로 쓰다니 뭐야? 아니 같은 얘기야. 진방을 왜 써? 아니지. 여러분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아, 네. 만약에 네가 네 친구랑 네 여자친구랑 같이 셋이서 여행 가려고 그랬는데 네가 여권을 안 갖고 왔어. 너가 여행을 못 가. 그럼 네 여자친구랑 네 친구랑 둘이 여행을 보내주냐 안 보내주냐? 나 보내주지 믿으니까. 올 때 면세점에서 담배 한 그릇만 사줘. 그렇게 하고 보내주지. 믿으니까. 이게 뭐가 이상하냐고.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냐고. 이게 뭔 이상한 일이냐고 이게. 보내준다고? 보내주지. 너 왜 자꾸 이상하게 생각해. 어이가 없네 진짜. 둘이 보내주면 안 되지. 보내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해요? 프랑스 도착했겠지 이제? 전화해봐야겠다. 여보세요? 어, 혜미야, 프랑스 도착했어? 어때? 너무 좋지? 아, 지금 세느강에서 와인을 마신다고? 와, 너 진짜 해보고 싶었구나. 가자마자 하는 거 보니까 부럽다. 아, 상준이는? 아, 같이 마셔? 어, 둘이 많이 친해졌구나. 어, 그래. 아, 둘이 왕게임 하는 거 아니지? 아니, 농담이야. 아니, 그래. 내 상준이가 얼마나 착한 친구인데. 그죠. 하나밖에 없는 친구야. 야, 술 마시고 뭐 할 건데? 아, 피곤해서 숙소 들어가 잔다고? 상준이는? 아, 상준이도 들어가 잔대? 같은 방 쓰는 거 아니지? 아니, 장난이지. 아니, 어떤 사람은 방 하나를 진방으로 쓴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이 없겠어. 그래. 아니, 상준이가 얼마나 착한 친구인데. 내 하나밖에 없는 친구야. 그래, 자고 그러면은 내가 내일 그 시간으로 아침 되면은 내가 전화해줄게. 그래, 자. 그리고 아침 되면은 또 전화하겠지. 아침에. Bonjour, mademoiselle, merci beaucoup. 에비야, 프랑스의 아침 공기는 어때? 아무래도 거기는 프랑스다 보니까 아침 공기가 굉장히 떼주라하지 않을까? 나 너 생각하면서 지금 샹송 듣고 있다. 여보세요, 혜미야 왜 대답이 없어? 여보세요, 혜미야 왜 대답이 없어? 대답을 해야지. 여보세요? 아니, 전화가 안 터지나? 아, 잘 터지는데? 혜미야. 너 상준이냐? 너가 왜 혜미 전화를 받아? 야, 상준아, 전화 끊지 마봐. 야, 끊지 마. 전화 끊지 마. 야, 이 나쁜 사람아! 너가 왜 해외여행 가가지고 너와 내 친구가 내 사이에 껴들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야, 그럼 내가 가만히 있어? 내가 그 사실 아는데 가만히 있냐고? 어떻게 있어? 내가 그럼 호박력 들고 공항 가가지고 던져야지, 들어오는 순간. 호박력을! 귀국 날짜 아는데? 호박력 들고 인천공항 가야지? 들어오기만 해봐. 자, 기다리고 있어. 게이트 문 열려. 그렇지. 이게 나쁜 놈들! 나빴어. 아유, 홍명보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 다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초 발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데를 가도 여자친구랑 함께하지 않으면은 뭐 의미가 없는 여행이겠죠. 돈 천만 원이 뭐가 아깝습니까? 그죠? 네. 당장 여행 취소하십시오. 김규기였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김규혁 씨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예, 취소하십시오. 지금 당장 취소하십시오. 방 하나 취소하십시오. 뭔 소리야? 와, 진짜 쓰레기네 얘. 야, 너무 쓰레기야 얘는.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지금부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자친구만 두고 가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1번을 눌러주시고요.
아니면 여자친구 두고 못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2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 나왔나요? 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